앗동네를 확 잡아줄 그런 꿀템입니다. 100개 빠지던 모발이 9개로 이게 된다고? 광고성 멘트만 보고 구매하셨던 샴푸 몇 개나 되세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눈을 미친 듯이 막 비벼도 향 없는 립밤을 찾으셨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오랜만에 만난 존좋 부러옵니다. 눈꼬리 빼기 어려우셨던 분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끝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해 입니다. 올영 4개월 차 알바가 알려주는 올리브영 데일리 꿀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로다가 이렇게 꿀템을 또 들고 왔고요. 우리가 흔히 하고 흔히 듣는 말,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예요. 이 제품은 제가 두 번째 구매하는 템인데 피부가 수부지 피부에 예민하고 트러블까지 있는 피부다 보니까 클렌징 티슈라든지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조금 자극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오일을 사용하자니 피부 트러블이 날 때가 있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클렌징 밀크를 사은품으로 받아봐서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로 구매한 클렌징 밀크인데요. 하얀색 산뜻한 밀크 제형이에요. 우리 아이라인, 마스카라 정도까지는 지워주진 못하지만 베이스, 립, 섀도우, 브로우까지는 적절하게 잘 지워주는 로션인데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보다 가볍게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또 클렌징 오일 하시는 분들 귀찮은 게 뭐야? 유화 과정을 거쳐서 하얀 국물 뚝뚝 떨어지면서 세안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클렌징 밀크는 유화 과정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손등에 짜셔가지고 얼굴에 벅벅벅벅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끝이에요. 1차 클렌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써도 자극적이고 민감하고 눈시림이 있다거나 피부에 뭐가 난다거나 극극 민감성이신 분들도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요즘 비건 뷰티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 클렌징 오일 잘못 쓰면은 눈 이렇게 하면은 그 뽀얗게 우유처럼 이렇게 유화 과정 거칠 때 눈앞을 막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눈을 미친 듯이 막 비벼도 눈앞이 뽀얘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이크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너무 추천드립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얼굴 씻었으니까 또 어디 씻어야 돼? 요 두피 씻어야 되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건 샴푸인데 버블버블. 올리브영 탈모 샴푸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세요? 저는 닥터포웨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닥터포웨어 폴리젠 바이오 3 샴푸예요. 이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거의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2월에 남성용 탈모 처방을 받고 지금 정수리가 조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20여 년을 살면서 머리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탈모 병원에 가기 전에 샴푸에 의지를 했어요. 비오틴도 챙겨 먹으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탈모 샴푸가 이 닥터포웨어 폴리젠 샴푸였어요. 뭔가 이것만 쓰기에는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요것저것 한 네다섯 가지 탈모 브랜드 샴푸를 사용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써본 게 닥터포웨어의 샴푸였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탈모 샴푸에 돈을 조금 투자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써봤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온 건 닥터포웨어 폴리젠이었어요. 바이오 3 샴푸도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그 샴푸의 특징을 잘 압니다. 막 머리가 자라난다, 볼륨이 살아난다, 뭐 100개 빠지던 게 몇 개가 빠진다, 이런 광고성 멘트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탈모인들. 그런 광고성 멘트만 보고 구매하셨던 샴푸 몇 개나 되세요? 저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되거든요. 폴리젠 바이오 3 샴푸도 우리가 흔히 봤던 91.4% 모발 빠짐 감소 테스트를 마친 샴푸예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제가 진짜 사진 첨부할게요. 첫날부터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했던 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를 감고 이제 하수구 그 욕조에 빠지는 거기서 머리카락을 꺼내서 봤는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진짜 처음에는 이게 된다고? 100개 빠지던 모발이 9개로 줄어든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샴푸여서 그냥 설마설마 하고 썼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빠지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식 봐라? 모발 빠짐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하수구에서 머리카락을 뽑을 때 겁이 나요. 오늘은 얼마나 빠졌을까? 근데 첫날에 빠졌던 모발의 양과 마지막 날에 빠진 거를 비교를 하니까 이 광고성 멘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평소보다 모발 빠짐이 덜했던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았고요.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또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향이었어요. 막 향이 향수처럼 나요. 그런 향보다는 살짝 그리너리한 허브 향에 꽃 냄새와 민트 냄새가 조금 섞여가지고 싱그러운 냄새예요. 그래서 저녁에 샴푸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이 마음이 릴렉싱 되는 느낌?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겨내주는 허브 플로럴한 향인데 거기에 시원한 민트 향을 조금 섞어서 다가오는 여름철 더울 때 리프레쉬 되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코 아픈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싱그러운 그리너리한 향이었고요. 적당한 쿨링감이에요. 머리를 감고 나서 다 말리고 드라이 할 때까지 이 쿨링감이 은은하게 남아있어요. 0과 100이 있다면 50을 딱 잘 맞춘 쿨링감이에요. 딱 기분 좋은 리프레시 되는 정도의 쿨링감이었기 때문에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쿨링 탈모 샴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 샴푸 쓰면서 저녁에 트리트먼트랑 린스, 헤어팩을 안 해요. 이거 샴푸를 사용하고 나면 두피는 깨끗하게 기름지지 않게 딱 적당하게 보습이 되면서 모발도 차분하게 되면서 볼륨을 주는 샴푸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샴푸 하나로 저는 끝내요. 지금까지 썼던 탈모 샴푸 중에서 효과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머리는 있을 때 지켜야 돼요. 탈모 샴푸는 탈모가 왔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탈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서 진짜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피는 안녕하신가요? 머리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여러분 머리에 붉은기라든지 머리 간지러움이라든지 뾰루지는 없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가서 샴푸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음 꿀템은, 제 입술 굉장히 촉촉한 거 보이세요? 말을 17분이나 떠들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촉촉하죠. 일하면서 발견한 인생 립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여름에도 핸드크림이랑 립밤을 달고 사는 건조인입니다. 토리든 솔리드인 세라마이드 립 에센스인데요. 요거 하나 가격이 7,000원인데 1+1에 7,000짜리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웬걸 너무 좋은 거지. 비건 인증을 받은 립이고요. 립을 바르고도 촉촉함을 원하실 때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입술이 촉촉해졌죠? 컬러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짜서 쓰는 투명 립밤이고요. 마스크 속에서 립밤을 바르다 보니까 향이 좀 진한 거는 숨 호흡할 때마다 조금 거슬리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요거는 무향이에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향 없는 립밤을 찾으셨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보습감도 너무 괜찮았어요. 저녁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각질이 솔솔솔솔 벗겨져 나와요. 비슷한 제형을 말씀드리면 우리 바세린 있죠? 쫀쫀하게 발리는 그 제형이 비슷해요. 딱 적당한 가격에 좋은 립밤이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고요. 색조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작년 6월에 눈썹 문신을 했어요. 제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 부분 지워져서 제가 작년 6월에 눈썹 문신을 했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눈썹이 조금씩 지워지더라고요.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클래식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하면서 심심해가지고 롬앤, 내가 롬앤 좋아하니까 브로우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하고 손목에 빡빡빡빡 그었는데 찾았다, 내 사랑인 거죠. 왜냐면 너무 잘 그려지지도 너무 안 그려지지도 않는 딱 그 정도의 하드한 제형이어서 요거다. 컬러도 제가 딱 좋아하는 제 눈썹 모랑 딱 맞는 컬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토타입이고요. 완전 얇아요. 그래서 눈썹 끝을 이렇게 그릴 때도 좋고 앞에 부분 한올한올 심어줄 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올 브로우예요. 이렇게 그려봤는데 인위적이지 않죠? 딱 깔끔하죠?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비레디 진짜 1년 넘게 주구장창 쓰다가 오랜만에 만난 존존 브로우입니다. 너무 예쁘게 그려지지도 않고 너무 안 그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눈썹 초보자이신 분들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좋은 브로우이기 때문에 롬앤 한올 브로우 너무 추천드려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애교살 메이크업 너무 유행이잖아요. 요것도 올영 일하면서 제품 한번 써볼까 하다가 만난 꿀템인데, 애교살 그리는 거 좀 어려우셨던 저 같은 분들 계시죠? 집중하세요. 애교살 치트키가 나타났다.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0102번. 언더에 애교살이랑 눈꼬리를 빼줬어요. 요거는 뭐냐?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하셔도 괜찮고 애교살이 하셔도 괜찮아요. 20, 30, 70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수록 조금 진한 느낌이거든요. 섀도우로 애교살 그리기엔 너무 진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애교살 그리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기 어려우셨던 분들 요거 써보세요. 저는 요거 찾고 정말 애교살 광명을 찾았는데요. 요렇게 라인 보이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음영창조 라이너 20%로 여기 애교살 그려줬고요. 30%로 아이라이너처럼 꼬리를 빼줬어요.
손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20%는 거의 티가 안 나는 물 빠진 애쉬 브라운 컬러고요. 02 30% 음영은 20%보다 조금 더 초코색이 가미된 브라운 컬러예요. 저처럼 애교살 그리는 거 어렵고 눈꼬리 빼기 어려우셨던 분들, 조금 살살해도 망쳤던 분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끝낼 수 있어요. 누구보다 간편하게, 세상 편하게, 빠른 시간에. 컬러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애쉬 초코 브라운으로 나왔기 때문에 붉은기, 노란기 싹 빼고 진짜 음영 킬러, 그런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70%는 저한테 조금 지난 감이 있어서 저는 20%로 애교살 그리고 30%로 눈꼬리를 빼주고 있는데 음영 메이크업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컬러그램 메모하세요? 태초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템은 제가 매일매일 뿌리고 달고 다니 뭘까요? 지금도 지금 입에서 똥내가 막 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해서 입에서 조금 닿네. 아가리 똥내가 나는데 아똥내를 확 잡아줄 그런 꿀템입니다. 뚜둔 덴티스테 브레스케어 스프레이인데요. 요거는 하나짜리를 다 써서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덴티스테 치약 진짜 좋은 거 아시죠? 덴티스테 치약이 텁텁함이 없고 가볍게 그 장점을 그대로 잡은 구강 스프레이예요. 마스크에도 내 입냄새가 배있고 나도 느끼잖아. 근데 마스크를 벗고 딱 말한다? 타인들은 못 느낄 것 같아? 네 아가리 똥에 담았는다? 다른 구강 스프레이들은 막 복숭아, 레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향이 많아요. 근데 덴티스테 거는 딱 그 덴티스테 특유의 취향, 상쾌한 민트향이 있거든요. 그 향 그대로라서 요거를 뿌렸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방금 양치하고 나왔을 때 목 화한 거 있잖아요. 목 뚫리는 그 시원함,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또 작아서 가방에 쏙,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괜찮아요. 전 올리브영 일을 하다 보니까 멘트를 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입냄새 내가 맡기 싫잖아. 많은 구강 스프레이를 써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덴티스테 브레스케어 스프레이더라고요. 가격대는 타브랜드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막 부담스러운 가격은 또 아니에요. 나도 뿌리고 친구도 뿌리는, 우리 서로 입냄새를 지켜주는 아주 매너있는? 요거는 그냥 친구들 만날 때 하나 두 개 선물해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양치하기 좀 뭐할 때, 밥 먹고 카페 갔을 때 나도 상쾌하고 상대방의 코도 상쾌한 그런 아주 센스있는 마우스 스프레이인데 여러분들 올리브영 가시면 그냥 요거 하나 쏙 넣으셔가지고 뿌려보세요. 너무 맵지도 않아서 막 자극적인 매운맛도 아니고 살짝 화한 느낌이 있어요. 지속력이 꽤 가더라고요. 적어도 한두 시간은 입술이 조금 상쾌해요. 입이 텁텁할 때 그냥 진짜 계속 주구장창 달고 살아요. 덴티스테 마우스 스프레이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영 알바 진홍행이 추천하는 데일리 꿀템 모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